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29일 침몰한 유람선에는 국내 여행사인 참 좋은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즐기던 한국인들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어제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지구에서 우리 국민 단체 여행객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해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객을 인솔한 참 좋은 여행사 관계자는 유람선에 탑승한 한국인 중에 수도권 출신이 대부분이라면서 최연소 탑승자는 6세 여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령 탑승자는 72세 남성입니다. 여행사는 탑승객 가운데 9개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관광객 30명과 인솔자 1명으로 구성된 여행팀은 지난 25일 한국을 출발해 내달 2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인솔자도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라고 여행사 측은 밝혔습니다.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5개국을 여행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여행사 측은 빠른 시간 내에 현장 정보를 취합해 언론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행사 측과 향후 대책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영사 주력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 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